선생님, 신년 가까워지는데, 네. 선생님이 보시는 내년도 띠운새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년이 적이잖아요. 소띠, 닭띠, 뱀띠들이 삼재잖아요. 내가 보는 악삼재는 뱀띠입니다. 그리고 닭띠는 그나마 유유해요. 유유하고, 근데 소띠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이렇게, 마흔이고, 소띠. 내일 제일 풍파가 내년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생일달로 지금만 1, 2월 생들은 벌써 삼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마흔일곱인 분들은 운이 들어오지만 내 운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은 이별수에, 손실에, 이동수에, 변화수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힘들 거라고 느껴져요. 악삼재에다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닭띠들은 그나마 유유하고, 그 다음에, 50, 아니, 잠깐 뭐지? 왜냐면, 55,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때는 구설수도 따르고, 운도 있지만 구설수가 되게 많이 따르고, 몸 상태도 되게 안 좋고, 그런 게 되게 많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있고. 소띠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소띠 중에서도 55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소띠는, 그러니까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띠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띠든 뱀띠든 다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목한 건 마흔일곱이 안 좋은 뱀띠가 있고, 그 다음에 소띠는 55세 소띠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럼 나머지 거예요. 응. 나이대는 약간 평탄한. 그래도 조금은 낫다는 거지. 그 다음에 57세, 야 67세 뱀띠. 그러니까 뱀띠들은 어쨌든 자중자중하시고 조심조심 몸 관리도 하셔야 되고. 손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는 삼가셔야 되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개띠들은 일반적 개띠들은 조금 낫고, 많이 난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랑이띠들이 또 운세가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운이 이제 약간 튀어오른다 그래야 되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원숭이띠들이 조금 괜찮아요. 원숭이띠들이 조금 괜찮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돼지띠, 내년에 돼지띠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돼지띠라니까 돼지띠가 막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안 좋아요. 흔히 우리 할아버지가 물이 많으면 말수록 풍파가 인다 그랬어요. 파도가 일어, 파도가 많이 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돼지띠들도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마흔아홉에는 아홉수가 들어오면서 풍파가 많이 일어요. 아홉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흔아홉이 제일 위험한 때라고도 보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홉수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근데 일곱수도 되게 무서운 게 일곱수예요. 운은 들어오면은, 운이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끼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마. 그러면은 내 운을 제대로 못 찾을 때에는 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흔일곱에 지금 뱀띠가 왜 그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악삼재에다가 일곱수가 들어와요. 그러나 그게 위험수에 빠지면 있던 재산도 다 잃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흔일곱 뱀띠분들 특히 사업하는 분들 모든 것을 자중을 하셔야 되고 모든 일이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차근차근 껑충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